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날씨가 어찌나 화사하던지 정말 너무너무 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은 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정말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일이 하기 싫을 정도로 날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일상은 오늘 어떠셨는지요? 토동이가 늘상 궁금해하죠? 자, 오늘은 요렇게 요거 뭘까요? 희경분이 지금 봄 색깔을 입어서 요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하우스님이 영상 또 찍어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요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요렇게 보시면요. 지난해 들어왔던 색깔보다도 요렇게 화사하게 약간 좀더 화사하고 야생분으로는 정말 뭐두말안 해도 될 만큼의 멋진 색감하고 또 이렇게 식물들을 살려주죠. 제가 갖고 있는 시리즈들 좀 이렇게 여러 개를 심기도 하고 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요. 식물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판매해서가 아니라요. 식물이 딱 얹어져 있을 때그 느낌이 제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희경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제가 좀더 색깔을 밝게 해달라 그랬더니 요렇게 이제 봄에는 왜 우리가 괜시리 나들이도 하고 싶고 봄 소풍도 가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벌써 몸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식물들은 벌써 이렇게 세상에나 여러분들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봄이 다 왔어요. 실제로는 봄이 왔는데 이제 체감 온도로는 아직까지는 저녁엔 영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좀더 제가 자세히 요 화분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요번 신상으로 들어온 희경 화분입니다. 희경 40-2 해서 46,000원짜리 저희가 지금 할인해가지고 워낙 이게 할인된 금액들이 좀 많고요. 약간 희경분은 손으로 좀 많이 만지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씩 제각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그뭐 48,000원, 46,000원, 뭐 5만원 뭐 이렇게 있으면 사이즈가 좀 작으면 가격을 제가 조정을 해서, 물론 이제 희경에서는 원 가격대로 저한테 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이즈에서도 조금 차이가 느낄 수 있고, 원래 공방분들은요 사이즈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사이즈가 좀 들쑥날쑥하면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희경 40-2 이래서 약간 허리가 요런 식으로 잘록한 듯한데요. 입구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40-2고 46,000원짜리를 제가 지금 4만원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디네만 아니요. 지금 들꽃 야생화에서 바가지 포토에 요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는 가격을 물어봤는데 요거는 가격을 안 물어봤어요. 좀큰 겁니다. 바가지 포토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넓적한 포토에 한 포토 있는 거 디네만한 꽃이 너무너무 향이 좋고요. 이렇게 활짝 요렇게 폈고요. 나는 요 뿌리를 보는 재미도 괜찮지요? 그리고 요렇게 심어놨을 때 느낌 어떤가요, 여러분? 요렇게. 느낌이 괜찮죠? 그래서 어느 거를 심어도 잘 어울리지만 요렇게 저는 오늘 디네만 안을 여기에다가 바가지 포토에 꽤 큽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물어보질 못했어요. 가격 알면 좋은데 오늘 아마 들꽃 야생화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언박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또 들꽃 야생화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도 구매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46,000원 뭐 이러는 거를 4만원. 사이즈는요 조금씩 오차가 있지만요, 전체 사이즈 내경은 아마 16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9, 15, 그러니까 가로가 전체 사이즈가 19, 뭐 18, 10 그렇고 높이는 15 정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요렇게 제가 식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짜잔. 요거는 제라늄, 유럽 제라늄이죠 여러분. 몸값이 좀 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사르 나르시스라는 그 제라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가 묵은 제라늄이에요. 지금 보니까 2023년 작년 1월 29일 날 우리나라에 입고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는 분이 제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분이 지금 많이 안 남았네요. 그래서 식재는 못 해놓고요, 여유수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면 요렇게 지금 여유 여백이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목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것도 지금 들꽃 야생화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꽃이 너무 화사하고 너무 예쁩니다. 토둥이 요즘에 주머니 사정이 아주 그냥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요것도 지금 분이 요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색감이 화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뭘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판매가는 46,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4만원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요것도 뭐 19, 15 그런데 편차는 어떤 거는 2-3cm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경이 전체 사이즈가 19고요 높이가 한 15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 이제 선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심을지 감들이 좋으신데 저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보여드리면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주머니 탈탈 털어서 이렇게 지금 한번 분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 봅니다. 전체 느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요거 데이지입니다. 아우 세상에 꽃이 어떻게 요렇게 생겼을까요. 우리 그 종이접기 놀이 할 때요, 그 요렇게 종이접기 놀이 할 때 요 꽃을 한번 만드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쩜 요렇게 생겼습니까. 요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느낌이요. 정말 제가 만든 종이꽃보다도 물론 실물이니까 얘가 더 예쁘죠. 요렇게 다섯 포토를 제가, 요거는 지금 희경분 37,000원짜리예요. 37,000원짜리에다가 제가 요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여러분. 요렇게요.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 저는 다섯 포토를 식재를 한 겁니다. 여섯 개도 식재가 가능해요, 요거. 그래서, 물론, 이제, 잎이, 조금, 그, 안에 보니까, 꽃 많이 피라고 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리식으로 조금 많이 털어내주고, 저는 여기에다가 제 흙 섞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심어 놨습니다, 여러분. 화분하고도 전체 분위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화분하고도 느낌이 좋죠. 요건 신상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높이가요, 아까 거는 19였고 요거는 한 17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높이가 17 정도 되고요, 넓이는 15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넉넉한 사이즈고요. 제가 그 8cm 9cm 분 포토에 있는 그 저기 대로사를 요렇게 지금
심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다섯 포토 합식한 겁니다. 대모로인가? 아, 대모로. 아, 대로 자란다. 대모로를 요렇게 합식해서 심었습니다. 느낌 보시라고요. 희경분이요, 정말 야생화 심어도 괜찮고요. 요렇게 초화류, 이런 초화류 같은 거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모로를 좀 여러 개를 합식해 가지고 심어 봤습니다. 짜잔. 요거는 희경 롱분입니다. 희경 롱분 실지 가격은요, 얘가 좀 가격이 나가는 애예요. 희경 롱 희경 30 해가지고 제가 올렸고요. 실지 가격은 3만원인데 할인해서 24,000원.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명절 할인 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좀 더 가격면에서도 가성비가 좋으라고요. 일부러 할인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롱 희경분 3만원짜리를 24,000원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삼색 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요렇게요. 분이 꼭 굳이 크지 않아도 되는 게, 예, 요렇게 목대가 있는 애들 있죠?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요런 화분에다가 심어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삼색 꽃이 피는 건데, 어머야, 이름표 안 붙여놨다고 그새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분은 너무너무 괜찮죠, 여러분? 가격이 지금 3만원짜리를 24,000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경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화분. 만남이 요 화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빨간 거 뭐죠? 그걸 심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고요. 오늘은 제가 요렇게 요 앵초 중에 조금 고급종에 들어가죠? 너무 예쁘게 생겼죠, 여러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앵초를 신상화분, 봄을 불러드리는 희경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색감으로 들어왔고요. 이름이 보졸레라는 앵초예요. 요거 지금 들꽃 야생화에서 한 포토당 16,000원씩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색감이 요렇게 얘가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짙은 거를 골라서요. 요렇게 보졸레라는 앵초를 요렇게 한 포토예요. 요거 한 포토 식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낌 괜찮은가요? 전체적으로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난을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늘어지는 거. 제가 일부러 예전에는 요게 폭이요, 좀 요렇게 나왔습니다. 좀 짧았어요. 그런데, 조금 높여달라 그랬고요. 원래 가격이 얘가 3만원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통일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24,000원짜리가 세 가지 버전으로 들어와서요. 요거는 희경 24-1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이즈가 전체 내경이 13-13 요 정도 돼요. 그래서 24,000원짜리 24-1로 해서 요번 신상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라블리 라일락이라는 앵초입니다. 고급종에 속하죠. 요것도 지금 들꽃 야생화에서 한 포토당 16,000원씩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게 지금 요 화분이요, 희경 24-2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약간 벌어진 것도 있고 약간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저는 요 화분에 요거는 지금 제가 앵초를 심지는 않고요, 그냥 한 포토 요렇게 넣어 봤습니다. 여백은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요, 여백이 조금 남죠. 요런 식으로 느낌 어떤가요? 꽃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여러분?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요렇습니다, 여러분. 화분이요.
여유가 조금 있고요. 이렇게 심어놔도 정말 그 굳이 앵초가 아니더라도 이제 봄꽃 중에 그 주마다 매 주마다 나오는 꽃들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저는 오늘 간택된 애들이 앵초, 저희 매장에서 앵초가 만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앵초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여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희경 24-2로 시작해서 나온 거고, 요거 24,000원짜리예요. 종류가요, 한 버전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꽃이 어쩜 요렇게, 요 꽃도 참 달콤하게 생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 그대로 소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주 꽃에 푹 빠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쁩니까? 이것도 앵초 시리즈인데요. 핑크 아이스라는 그 앵초고요. 요게 1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대체적으로 24,000원짜리 희경 24-2 버전이요. 요 버전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 버전으로요. 요렇게요. 요렇게 들어왔어요. 뭘 심어도 잘 어울리고요. 어떤 거를 심어도 소화가 되는 그런 희경분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심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머, 세상에, 꽃은 보면 볼수록 볼매입니다. 정말로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요렇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신상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국화라고 했는데, 이름표가 없네요. 아, 그런데 저는 지금 요게 희경 24 다시, 저희가 영상 찍을 때는 별도로 버전을, 이름표를 안 줬는데, 저는 이걸 24-3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렇게요. 요 분은요, 희경에서 대표적인 디자인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심어도 괜찮고요. 요렇게요. 밑에도 요렇게. 다리 굽이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렇게 지금 굽이 있어서 높이가 있습니다. 안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꽃이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화분 자랑을 하려고 이걸 들었는데요. 꽃에 눈길이 자꾸 갑니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이쁩니까? 요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경분 봄 신상 이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오겠지만 지금 요런 봄 느낌 나는 걸로요. 봄 하면 대표적으로 뭐 개나리 진달래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꽃집에 오면요, 봄이 다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빨리 오는 이 봄이 마냥 아쉽고, 물론 이제 새벽에나 이런 때는 아직은 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들이 너무 일찍 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눈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걱정을 미리 사서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걱정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꽃을 보면서 마음의 정화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이렇게 꽃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화분도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희경분 이렇게 봄 상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희경분 신상, 봄을 불러들이는 희경분이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들었고요.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희경분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지금 봄꽃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꽃들 보시면서 이제 조금 그 마음의 정화들 하시고 또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요. 항상 좋은 나날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 행복했고요. 또 토동에는 좋은 화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